아, 정글 가볼까? 요즘 그 만년설이 아무모 있던데. 이 사람이다 이 사람! 고대로 카카시 해야지. 땅꾸넝님의 빌드를 빌려서 만년설이 아무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 이렇게 들어주고요. 가보도록 하자. 가자!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아. 어디 보자. 보자 보자. 어디 보자. 야, 이거 온다. 케인 이거 먹으려고 할 것 같아. 아야. 자식 1레벨 2 찍는 거 맞냐고? 맞아. 저런 애들 잡을 때는 W가 나을라나? 그걸 모르겠어. 스르륵! 그렇지. 난 역시 천재야. 이 동선 막을 수 없다. 스르륵인가? 먹을래 이거. 무서우니까. 아무무는 이선말을 한다고 합니다. 이거 사야지. 아관신 가더라고요 이분. 걍 어디 한번 갈 데 없나. 이 자식! 지나갑니다. 펀치 맛있다. 야미. 헬로. 아직 어린 거 없지? 자식이. 어차피 난 6렙 전까지 그냥 살아있는 쓰레기. 아! 헤헤. 강타 썼대요. 아, 블루는 뺏기겠네. 쓰레기 정글러라니. 야, 쓰레기 정글까지는 아니다. 사실 뭐 안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쓸모 정글. 좋아요. 그 표현은 인정하겠습니다. 오! 내가 먼저 갈게! 헬론의 Q는 두 개다! 아, 이게? 야야야야야야야야! 아! 달아라. 먹었을라나? 좀 봐주라. 이거 먹으면 나 좋은데. 오. 큐큐큐큐. 그렇지. 가볼래? 어? 뭐지? 아! 이거 가자고 한 새끼 누구야? 합니다. 욕심을 가지면 안 됐는데. 방금 전에 폭풍의 결집이 발동됐구만. 궁 있을 때만 갱 가야지. 궁 20초니까 봇 한 번 더 갈게. 좀만 버텨봐. 아! 아니야. 노프. 이제 갱 못 가. 궁 써서. 뭐 맞니? 이건 너무 달다. 안 될 것 같아. 안 될 것 같아. 살아야 돼. 어이씨, 개자식! 만년설이가 나오면은 최고야 나는. 온! 여기서 다음 템이 정해지는데 보통 초시계를 올린 다음에 공지를 가시더라고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요즘 좋은 약 히트템이거든요. 또 가볼게. 있네. 라인 밀어봐. 상대 올 수도 있잖아. 여기 뭐 그 없어? 키는 거? 야, 뭐 올 거 같은데? 올 거 같으면은 해버려 이씨. 어?
저걸 원컴을 못하시네. 안녕히 계세요. 느려. 만년설이를 키는 걸 까먹어버림. 아니 어떻게 아무모가 만년설이 가겠냐고. 내 몸이 기억을 안 하고 있어서 쓰는 걸 까먹어버림. 기억했으면은 썼지. 맛있구만. 망했다. 저것도 못 잡아? 난 어시 먹었으니 됐어. 이거 들어간 땅딸보 누구야? 이씨. 시계나야. 또 시계나 하나 가야지. 아 이거 두 개 가는 거 아니었는데 두 개를 가버렸네. 저기 위험한 김에 내가 가봐야겠다. 아이씨. 느려. 안 돼요. 붕이랑 큐는 씹었지만 다른 거 못 씹는단다. 이건 줄게. 탑에서 개처럼 이랬는데 저건 줄만하지. 역병의 보석 용한타 하자. 만년설이 좀 달달한데? 느낌이 좋아. 스킬이 무자비하게 여러 번 나오니까. 근데 이거 싸움 전에 아끼고 있는 것도 좋겠다. 큐를. 아 뭐야! 버그임 버그. 야, 그냥 바로 트라이 할게. 못 맞췄지로. 아이씨. 큐 좀 아끼고 있을게. 먹어 먹어. 버스트 좀. 어 그래. 아 뭐야! 아이씨. 아니 다무적이야.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. 너무 화가 난다. 일단은 이거 거의 다 완성됐으니까 저거 먼저 올릴게요. 어? 잘가. 그래도 용 두 개 먹은 거는 괜찮다. 논바 싸워는 해도 될 것 같은데. 요리기 곳에서 있고. 요리 가지마. 너한테 한번 가줄까? 가자 그냥. 오우 쉣. 어씨가 달아. 가주길 잘했다 이거. 제대로 콤보를 사용을 못했네. 조냐도 곧 완성되고. 이 정글 몬스터한테 실험사만 써볼까? 큐 쓰고 얼음공주 한번 쓰고 궁 쓰고 다시 큐 한번 쓰고. 이게 미친 콤보. 근데 만년설이가 없어서 못 가네. 달가 직스 즐거웠어. 난 여기서 야 이거 얘한테 갔거든? 아 직스가 아 이게 AD가 없네. 이걸 못 먹잖아요. 조합이 안 좋아서 바론을 못 먹는데? 바텀을 우리가 밀고 요리 한 번만 더 밀러가세요. 차라리 용 타이밍에 긴급 탈출해! 으아! 아니 이게 뭐임! 아니 씨 2승 탈출해버렸네. 요리 잠깐 합류 좀 해보세요. 이거 먹게. 이거 먹고 한타 다시 당분간 하지 말고. 한타 하면 안됨 지금. 한타 하면 안되는데 아, 잘 물었는데. 그니까 여기에 직스가 궁을 썼어야 돼. 근데 잘했다, 잘했다! 이 정도면 히트다, 히트! 그쵸? 직스 궁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웬만해선 내 궁에 맞춰서 써주셈. 처음으로 만년설이 나쁘지 않게 썼다. 아니, 이거 아무모 장인분 템트리 보고 있는데 3코어 이상 템트리가 없는데? 내 느낌대로 가야 할 듯. 오케이! 만년설이 나이스. 압박해. 우리도 압박해야 돼. 압박하셈. 요리기 압박하고 있잖아. 이거 우리 압박해줘야 돼. 이러 제껴 이씨.
누구인가? 보이지 않아도 돼! 보이지 않는 비에고가 가장 좆밥인 법 만심법으로 보아. 이쪽으로 불러. 안 돼요. 도망가. 아, 왜 서래나! 아이, 결국, 내 무자비한 피식이 콤보에, 어? 서렌을 쳐버렸구만. 귀여운 녀석. 어? 괜찮은데? 또 하고 싶진 않은데? 나쁘진 않은 듯? 야, 결론적으로 3코어에 끝내긴 했네. 어? 아니, 이게 3코어에 끝나네! 어? 엑조디아였네 이게. 4코어템이 거의 없음. 쫙 보고 있는데 아! 리안들이 가서 4코어가 나왔네. 만년설이 가면은 그냥 상대가 서렌 치든지 우리 팀이 서렌 치든지 둘 중 하나임. 역시나 뻥딜이 안 나와서 좀 슬프다. 큐 궁 큐를 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데 그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없애는 게 만년설이 같아. 어, 재밌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. Hello, I'm Talon. Thanks for watching my video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